역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차 타는 곳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단선으로 다니는 철도 노선의 경우는 삼직승강장 형태로 상하행 타는 곳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복선으로 다니는 노선의 경우는 상대식 승강장 형태로 상하행 타는 곳은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용하는데 그렇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유하는 노선이 많고 여러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차역이라면 타는 곳이 정말 많아져 기차 타기 전 타는 곳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 두 곳으로는 동대구역 그리고 익산역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은 행선지가 이렇게 다양한 만큼 타는 곳도 1번부터 14번 타는 곳까지 상당히 많고 복잡하지만 여기에도 구분된 원칙은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8번 타는 곳까지는 하행선, 즉 부산, 마산, 태화강, 안동, 포항 방면 열차이고, 9번부터 14번 타는 곳은 상행선, 즉 서울 방향 열차입니다. 또 여기에서 KTX 타는 곳과 일반 열차 타는 곳, 또 노선별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에서 3번 타는 곳은 대구선을 경유하는 일반 열차, 5번에서 8번 타는 곳은 경부선을 경유하는 일반 열차나 KTX 타는 곳임을 볼 수 있으며, 상행선의 경우는 9번에서 12번은 KTX, 13번과 14번은 서울 방향 일반 열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는 곳이 많은 익산역의 경우는 타는 곳이 무려 10곳이나 되지만 상행선 그리고 하행선, 장항선 열차 타는 곳이 구분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KTX 타는 곳과 일반 열차 타는 곳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역의 경우는 승강장 개수가 많더라도 각 노선별, 방향별 그리고 열차 종류별로 타는 곳이 딱딱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